야권 대표들에게 영수회담 전에 검 야권 대표들 한번 만나서 연석회의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대표님이 공교롭게 되는 당 대표 정당 생활을 이제 하신 지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려면 못했던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할 경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조국혁 신당 내 정당의 지향적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도 조국혁 신당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너무 왔다 갔다를 하시는 느낌이어서 그 조국 대표가 야권 대표들에게 영수회담 전에 검 야권 대표들 한번 만나서 연석회의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제가 뭐 조국 대표님이 공교롭게 되는 당 대표 정당 생활을 이제 하신 지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는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우선 이재명 대표에게 저도 지금 이런 언론인들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고 저도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려면 못했던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할 경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앞에 달리게 되면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교육단체 대표와의 만남이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조국 대표가 사실 그 조국혁 신당 내 정당의 지향적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정리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조국혁 신당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너무 왔다 갔다를 하시는 느낌이어서 처음에 이제 검찰개혁이나 조국혁 신당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맥락 없이 또 무슨 뭐 비행기 이코노미 타는 이 문제 이런 거로 갑자기 넘어가고 그래서 그건 그 혁신이나 이런 것도 보통 다루는 주제인데 갑자기 그거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뭐 호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같이 논의해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사가 25만 원 지원금이나 아니면 특검 쪽으로 몰려있는 만큼 지난번에 저희가 야6당이 모여가지고 특검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공통의 주제를 좀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주무신가요? 오늘 그 언론자 관련해가지고 10시간의 일정도 있던데 원래 정책 중에 하나로 공영방송 사장 뭐 인력동의제 넣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런 입법 활동 관련해서 오늘 또 논의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개혁신당 의원들이 이제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상임위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저희가 정당으로서 역할할 때 주안점을 어디로 둘지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임위 지원할 때 1위 3지방 안에 과방위가 들어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과방위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언급했던 사실 공영방송의 권력의 입김 또는 뭐 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회의 입김마저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에서 시도했던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시행된 적이 있는 제도이고 그것이 뭐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팩 매체에서도 사실 보도국장이나 그 편집국장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시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제도다 이런 판단하고요. 이것도 시행 과정에서 보면은 뭐 과반 동의제냐 아니면 60% 70% 동의제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안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개혁신당은 초기 태동시부터 이런 논의를 할 때 꼭 경영진이나 아니면은 그런 정부 측과의 논의보다도 저희는 실제 언론 노동자들 대표하는 노조와의 대화 같은 것들도 결코 빼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언론 장악에 대한 저희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노조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좀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